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미의 갤러리. 오늘 좋은 일이 있어요. 연민호 선생님 성경 서예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 와봐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연민호 성경 서예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계시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연민호 선생님이세요. 제가 일찍 못 와서 죄송해요. 말씀을요. 아주 감사합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봐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예. 이번에 성경 서예전이고요. 또 소자라는 작은 글씨 위주로다가 옛날에 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파선지가 흰색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빨강색 같은 다양하게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적으로 예쁘게 표현하려고 재료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저 아래 거는 도자기를 꾼 거고요. 도자기를 꾼거 제가 지난번에 하나 아, 구입한 아까 게 있는데, 그랬죠. 맞죠. 네. 그 우리 큰아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 밑에 거는 이제 붉은 돌인데 단양의 자석을 도장 파는 칼로 새기고 금분을 입힌 겁니다. 저거는 나무죠. 위에 거는 옛날에 횟집 밑에 깔아주던 박판지라는 재료입니다. 그 나무결이 살아서 좀 예쁘고요. 와. 이거는 그 성경의 로마서라는 한 책을 다쓴 건데 한 2만 자 정도 됩니다. 8폭 병풍 형식으로 했고, 대단하다, 진짜. 이게 이제 판각체라고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쓰이던 글씨체입니다. 거의 글씨 크기는 새끼손톱보다도 작죠? 네, 엄청 제 적어요. 손톱, 새끼손톱 정도보다도 작게 쓴 거예요. 와. 역시, 연민호 선생님, 코로나 나고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엄청나죠. 공짓을 오. 했습니다. 오, 이건 이것도 또. 8폭 병풍인데 성경의 와, 멋있다. 아가서라는 노래입니다. 성경에 아가서. 서기 100년대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유행하던 예서라는 글씨체로 이건 좀 오늘날 정자체보다 좀 글씨 모양이 예쁩니다. 예서체 예서체. 추사 선생이 좋아하시던 예서풍으로다가 이 와. 아가서 노래를 한 곡을 쓴 겁니다. 야, 이거 다 어떻게 써요? 손으로 붓으로 썼죠. 손으로 붓으로. 대단하십니다, 저도 모르게 진짜. 출력했냐고 묻더라고요. 이제 한문 성경 중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들을 위주로 뽑아서 우리 성경은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문 성경의 의미가 또 전달이 잘 돼요. 이 난초는 제 집사람이 문이나 국전 초대 작가입니다. 사모님, 예, 맞아. 그래서 문이나 그리고 제가 옆에 찬송가 한 구절 쓴 겁니다. 옛날 종이에 써가지고 좀 멋스럽습니다. 사모님도 뵙고 싶다. 한참 못 봤다, 그죠? 이거는 파란목도 있습니다. 아, 목이 맞아요. 안 그래도 거기에 제가 딱 보는 순간에, 파란색이나 파란색, 먹물. 서예가 이제 검정에 흰 종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있고 또 요즘에는 현대적으로 좀 편리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캘리그래피라는 게 유행하는데 사실 그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는 서예로 보기 곤란합니다. 이것도 아가서라는 오. 6폭 빨간 병풍인데 우와, 우와. 좀 예쁘장하게 표현하려고 작업을 와, 멋지다. 그죠? 그 내용도 사실 이게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랑 하느님이 이야기. 우리를 글씨. 너무나 많이 예쁘게 사랑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빨간색을 표현해봤습니다. 저한테 선물 주신 것도 있었는데. 저 옆에 밤색은 풍기인견입니다. 화선지가 아니고. 그러네요. 이건
이번에 전시회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엄청 번지기 때문에 한 10초, 20초 만에 다 써버려야 됩니다. 옆에 내용은 이제 상용 문자로 쓴 거고 옆에 한글을 이제 자유스럽게 해설을 쓴 겁니다. 아, 재료가 다양하네요. 저는 진짜 흰 종이에 검은 먹물 그것밖에 몰랐는데. 일반 종이가 아니고 한지입니다. 아, 한지. 일반 화선지는 수명이 50년 정도인데요. 우리 한지는 전통 한지는 1000년 갑니다. 수명이. 1000년 가는데 그 대신 찔긴 대신 쓰기는 많이 어려워요. 아. 근데 저건 찢어도 잘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거나 벌어집니다. 이거 수명이 비단은 500년 가는데 한지는 1000년 갑니다. 1000년. 아, 한지로. 이거는 이제 가리개라는 두포 가리개용이라 코너에 놓는 것인데 11에서 11장이라는 것을 이제 한 문장에 다 넣은 겁니다. 이것도 좀 색깔이 예쁘죠? 네, 재료가 한지에다 커피 염색한 겁니다. 아, 그 한지에 커피를 염색을 해서 어머, 커피 염색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색깔이 다양하다 진짜.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한글 서예 중에 궁채라는 것인데 궁채. 이거는 사실